무서워. 너무 까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아, 어머니 나가셔도 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 저 중랑구 미인 이라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중랑의 딸 이라경입니다. 아, 너무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뵈가지고. 어머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잘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지금. 안녕하세요, 중랑의 딸 이라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때요 오늘 여기? 오늘 근데 제가 중랑구에 29년 살면서 이렇게 넓은 한강뷰 처음 봐. 이거 알럽이잖아요, 그렇죠? 돌아왔어요. 알고 있어요? 네, 오늘 그 대본 봤는데 골프 치더라고요. 골프 치더라고요. 제가 진짜 골 때리는 애예요. 진짜 아니, 볼을 막 이렇게 막 때려버려 그냥 이렇게. 볼을 때리는 게 아니라 볼을 때리는. 아 볼이구나. 아 맞다, 골은 어디서 나온 거야? 와, 이게 뭐야! 중랑천이라고나! 개천에서 용라는 게 아니라 중랑천에 이라경이 떡쉬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잔디도 제가 밟아봤는데, 이게 리얼 잔디잖아요. 리디. 이게 인조 잔디가 아니네. 잔디. ASMR. 이게 제가 먹골역에서 걸어왔는데, 단 도보 6번 출구에서 6분. 5번 출구에선 5분. 뛰어왔어요? 예, 뛰어왔어요. 이게 콧날리도록 뛰어오다 보면 엄청 빨리 도착하고, 여기가 교통이 엄청 좋아요. 먹골역에서 단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저의 학창시절 운동장보다 한 4-5배 되는 것 같아요. 제 학창시절 운동장도 제가 중화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운동장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 한 5배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 굉장히 큰 탈모가 아닌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되게 넓고 잔디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 사진 건지기도 굉장히,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렇게 사진 건지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서 파크 골프 직접 체험해 볼 텐데. 네. 또 골프의 꽃은 뭡니까? 골프의 꽃. 아름다운 미모? 우아한 실력? 아름다운 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다 아니에요. 뭔데요? 보디. 보디. 아. 보디. 제가 학창 시절에 채팅. 그냥 치면 재미없으니까. 네. 저희가 특별한 골프 체질을 준비해 봤어요. 이거. 아니, 아니. 또 무슨 또 앙큼하신 행동을 하실까? 저는 홀인원을 원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겠습니다. 펼쳐서 보여주세요. 3번. 느낌 뭐야? 삼겹살입니다. 대패 삼겹. 바꿀 수 있는 기회. 절대 안 바꿉니다. 뭐야? 아, 근데 저랑 어울려요. 오늘 제 기분이랑 좀 비슷하네. 1원.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 소개팅이요? 제가 소개팅이 할 것 같아요? 당장 할게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있는 힘껏 치면 되는 거죠? 이러다 중랑구천까지 날아가면 어쩌죠? 자, 살짝 이렇게 허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살짝 하면 되고. 털어줘야 돼. 너무 하시네. 이거는 그립감도 좋지 않고 그림도 나오지 않아요. 진정 이걸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재밌게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다시 뽑을 기회를. 개인기요? 제가 기막힌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혀가 굉장히 길거든요. 제 코가 혀에 닿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자연이다. 거기서 치웠죠. 개인기 성공! 아, 누굴 위한 개인기야? 이거 좀 시집갈 수 있어요? 이거 재밌겠네. 도단님 치전. 아, 저 어머니 머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전, 다시 도전이요. 탈기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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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기란 반면갱 반면갱이야. 와! 타겟은 잘 보고. 타겟은 여기 있는걸? 아니야. 성공하면 진짜 소개팅. 근데 그런데 실패하면 가짜 소개팅? 실패하면 청소. 실패하면 청소, 성공하면 소개팅 아닙니까? 보디보디 도전! 연습이요. 아, 우리 돌아간 거 아니야? 아, 연습한 거예요. 우리 그냥 버디 한 걸로 합시다. 실패! 일단은 뷰가 굉장히 알러뷰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뷰를 보려면 좀 멀리 가야 되는데 뷰가 굉장히 이 도심 속에서 이런 뷰를 볼 수 있다? 굉장히 알러뷰한 조건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먹골역 6분 거리고 여기 굉장히 인심들이 다들 후하세요. 외로우시다. 중랑구에 사는데 외로우시다. 여기 친구들 많습니다. 보기들이 많아요. 중랑 구민이시면 반값이래요. 또 게임비도 또 반값이고 또 개장 시간도 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굉장히 널널합니다. 제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이 미녀 골퍼가 언제 들이닥치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을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골프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뭔데요? 장미 축제 불러주실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언제 나 함께 하지 않았나? 아 왜 보고 왜 보고 소개팅은요? 이거 처음 하는 거 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야, 편집으로 이 하고 편집을 해주시면 안 돼요? 깨끗하게. 언제까지 찍으실 거예요? 지금 30분 한 거 같은데 진짜. 아 막간 이용해서 어필해야겠다. 일학역 집안일도 잘하고요. 이렇게 중랑구민을 위해 힘쓰고 이렇게 몸빼바지도 잘 어울리고요. 골프도 오늘 심지어 버디를 했고요. 조용하세요. 버디했고요. 저 이렇게 예쁘고 할 일 잘하는데 왜 전 빛이 나는 솔로일까요? 아 진짜 끝까지 찍으시네. 악독스럽습니다. 어느새 청소를 하다 보니까 관악산까지 왔는데요. 저만이 북한이 보여요. 내래동무 중랑구 삼행시 자 중. 중화반점 가서 짜장면이나 사주세요. 일 시키지 마시고요. 랑. 랑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하이. 구. 부드럽고 약하시는 마음. 야. 짜짜짜. 너무 정, 성공. 야, 나 집 갈래. 동방이라네.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아우 광수 어디 갔어 이거? 나의 영철아, 상철아, 철수야. 안녕하세요. 배 찍지 마세요. 흡. 이곳 솔로 나라에선 유일하게 허락되는 게 있죠. 사랑. 세상엔 참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채기, 두 번째 사랑이죠. 저한테 안 넘어온다? 저는 발을 걸어서 넘어오게 만들어요. 자빠트린다고요, 저를. 말을 많이 해, 빨리 와요. 아, 잠깐만요. 상철이 어디, 상철 씨가 어디 가고 지금, 촌장 PD님이 왜 계시는 거죠, 지금? 근데. 저를 소개시켜주려고 여기까지 불렀겠습니까? 아, 정말요? 그럼요. 그냥 소개팅 또 재미없잖아요. 재밌어요. 네? 저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봐서 재밌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저 캐리어도 지금 싸들고 왔잖아요. 지금 나는 솔로 느낌 내려고. 와케라 마라 솔로 솔로 와케라 마라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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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누군가가 있어요? 누굴까? 난 진짜 잘생겼으면 좋겠다. 아 뭐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뻥치지 마세요. 허허 벌판인데요. 마치 제 마음 같아요. 공허해요. 따라라라라라또 공허해요. 공허한 마음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못 채우죠 뭐. 소개팅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소개팅 오늘의 출연자 소개해드립니다. 오혜성 씨 들어오세요. 오혜성 씨.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혜성 씨 안녕하세요. 예예. 예. 신혜성 씨. 진혜성 씨. 예. 진혜성 씨 트로트 가수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MBTI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MBTI요?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ERKL이에요. ERKL. ERKL이요? 에컬? 이라경 러브. 어머머 이거 아니 제가 아니 진짜 나는 술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비주얼이 딱이야. 상철 비주얼인데요? 아니 진짜 어디서 구해오신 거야? 저한테 빠진 것 같은데요 저분? 내가 봤을 때? 너무 들이대. 테니스 좋아하세요? 저 테니스 잠깐 배웠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나경 씨는요? 저 오늘 배우려고 안 배웠어요 일부러. 아 그래요? 네. 혜성 씨한테 살짝 배우면서 오늘 즐거운 서럽게 알아가는 시간 그쵸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켓 제가 챙겨왔거든요. 옥순이가. 아 무거워. 제가 꺼내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일꾼이네 오늘 일꾼.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혜성 씨는 좀 경험이 있으니까 라켓 대신 이 장난감 주차로 더 좋은 걸 받았네. 네. 이분 뭐 선수세요 근데? 아니 선수는 아니죠. 아 만만한데요? 오
아니야. 룰을 좀 알려줘요. 오, 안 보여. 어우. 아유, 씨.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얍삽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아, 잘 좀 해요, 고추장 씨. 미안합니다. 어우, 미안하면 다야? 우와! 야! 아, 저 너무 오늘 행복했고요. 이런데 중랑구에 좋은 이렇게 입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날씨가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랑구 오셔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엔도르핀, 이 햇빛, 자외선 쫙쫙 받아야지 능률이 쫙쫙 올라갑니다. 모두들 테니스장으로 오세요. 중랑구 면목구립 테니스장. 컴온 쑤!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랑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육수 쫙 빼면서 같이 쫙 치는 게 너무 개운했습니다. 육수라는 말 너무 비호감이에요. 아니 나는 육수가 중랑구 시설 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3주 전에 예약하시면 이 좋은 시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요요. 아침 몇 시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나이트 7pm까지 요요요. 월요일은? 월요일은 쉬어요 프리데이 요. 이용 요금은 어떻습니까? 이용 요금은 일반 사람들은 3만원 아닌 2만원인데 중랑구민은 난도 하프 만원 신라인당이 아닌 세종대왕!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중랑구 시설 관리 홍단에서 3주 전에 미리 예매해! 중랑구민은 10% 할인해드립니다! 중랑구립 파크 골프장! 중랑구립 면목 테니스장!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오늘의 선택 태종 씨는 나경 씨를 선택하실 수 있나요? 선택 하겠습니다. 진심이시네. 옥수수 수프, 크림 수프, 피니쉬. 이제 집에 가. 난 상추리 선택 안 할 거야.